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기해년, 임신월, 정묘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에 대한 운세이고요. 예, 임신월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한 달이 똑같진 않거든요. 보시면 이미 지나갔지만 무토가 7일, 그리고 이건 이제 임수예요. 임수가 7일 지났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이제 8월 8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새벽 4시 13분부터 임신월이었어요. 그리고 경금이 이제 16일 남았는데 저희는 여기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9월 초로 넘어가면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제가 한 달짜리 일간별 운세도 올려놨어요. 제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 실시간 방송으로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각 일간별 흐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임신월의 정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이제 명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서로 또 합의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제 카페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꼭 일간별로만 봐야 되냐? 아니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하나 더 추가를 적어놨는데 이 빨간색은 항상 일간 중심에서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었고요. 여기 밑에 파란 거 보이시죠? 이거는 각 기둥별에서 보신 거예요. 기둥별에서 봤을 때 어차피 기토는 정화하고 같은 레벨로 글자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태지에 놓였다면 기토 입장에서도 태지에 놓여요. 신기하죠? 예, 포태법 공부하시면 재밌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 보시라고 이걸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적어놨는데, 보신다면 참 좋겠네요.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본인의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에 꾹 하고 아래쪽 누를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세부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 세부 페이지에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뭐다 나와 있어요. 상담 신청 링크도 나와 있고 거기에 또 항상 기본으로 맨 위에 상단에 제가 늘 올려놓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하고 만세력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보고 오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형태로 글로 쭉 올려놓는 것은 운색을 땡땡해서 링크 남겨놓은 부분, 그거 클릭하시면 카페로 건너오셔서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목 일간분들 시작할게요. 갑목 일간분들은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에요. 아이들이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8월 하순에 초등학생분들, 예, 계약이라는 거. 예,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운세 올려놓은 거 정확하게 맞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상관이 태지에 앉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상관은 자식도 되거든요. 내 일제주도 되지만, 자식이 게으르고 말만 앞서고 사고도 쳐요. 근데 본인에게 간단한 것조차 막 깡통 따달라 그러고 막 숙제 이거 읽어달라 그러고 간단한 결정조차 미루는 거 이것 때문에 갑목일간분들 이날 스트레스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것도 막 카톡 와서 짜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가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일적인 결과물이 시원하게 따라주지 않아서 좀 사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라는 거. 이제 넘어갈게요.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보시면 음양이 지금 같죠? 오행은 당연히 다르고 식신입니다.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목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화가 식상의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식신이 절지에 앉았고 절지라는 것은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많아요. 자식이 하고 있던 학업이나 일의 방향을 바꾸게 될수 있습니다. 많겠죠? 학교를 바꾼다거나.
시험 종목을 바꾼다거나 운동선수일 경우 그럴 수가 있죠.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혹은 그 하던 종목에 흥미가 너무 떨어져서 이것은 내 일이 내갈 길이 아니야 라고 방향을 바꾸게 될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을목분들 본인의 일적인 방향도 흐름이 끊기거나 중단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트셔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날. 일진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또 바뀝니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병화입니다. 병화일관 분들께는 이 정화가 겁재가 되지요. 겁재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네, 사지에 앉은 날이고 양간 입장에서 사지는 묘지보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양간이잖아요. 직장 상사나 동료, 함께 일하는 직장인분들, 사업 파트너, 이런 주변인들의 일이 멈춥니다. 정체되고 멈추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예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어디 일좀 없냐고 이렇게 연락을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 주변에서요. 예.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드니까 본인도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넘어가겠습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죠? 정화분들에게는 정유일입니다. 이날이 비견이라고 그러고요. 같은 글자는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하루예요. 평소 내가 만나왔던 어떤 인연이 아니라 정말 전혀 새로운 사람,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예체능 계열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공무원 쪽 친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롭게 여행을 가서 그 여행지에서 새로운 만남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동성이성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휴가 가시거나 또 휴식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부럽습니다. 자, 무토분들 보겠습니다. 무토분들께는 오행도 다르고 그리고 음량도 다르죠.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네, 지금 무토는 토가 요쯤 되니까 지금 제가 정유일이니까 여기 옆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인입니다. 쉽죠? 그래서 제가 오행상승표를 항상 옆에 적어 놓은 겁니다. 아, 잘안 보이신다고요? 조금 올릴게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무토분들께는 정유일이 이게 토면 토가 중심이 돼서 화는 바로 왼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인성이거든요. 요 방향으로 생해 주니까. 쉽죠? 네,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학업이나 일이 멈출 수 있고요. 심하게 정체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 무토분이신데 기한을 올리거나 본인의 했던 결과물을 팀장님에게 넘기거나 거래처에 넘겼는데 이게 계속 캔슬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한 3일 뒤에 이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도 그때 받을 수 있고 빨리 해서 넘겨야 되는데 인쇄소에 넘겨야 되는데 예, 좀 답답할 수 있는 하루죠. 그래서 무토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승인에 대한 보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는 이 정도면 오케이 나겠지 해서 팀장님한테 넘겼는데 이 팀장님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캔슬을 할 수도 있어요. 엄청 힘 빠지죠. 언제까지 캔슬은 계속될 것인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 일간 분들께는 기토는 어차피 정화랑 포태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 되고 그리고 유에서 시작을 하고 사지가 되는 것은 임목에서 사지가 되기 때문에 유는 장생지가 되죠.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하루 종일 뭔가 일적인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장생지이기 때문에 퐁퐁퐁퐁퐁퐁 쏟아요. 샘물 쏟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편인이기 때문에. 예, 정인이면 모르겠는데 편인이라서 별로 편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좀 귀찮은 일들일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실적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귀찮더라도 일을 하십시오. 즐겁게. 지나갈 것입니다.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께는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가 경금이라고 치고 정유일이 들어왔잖아요. 정유의 정은 화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볼땐 얘가 인성, 얘가 관성이 돼요. 정관이 되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정유일이. 여자분들에게는 정관이 남편이 되죠. 여자분들께는 남편이,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경거망동하고 말과 행동이 이분들이 앞설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남편이, 자식이. 남자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여자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전체적으로 또 마음이 앞서요. 또내 고집이 최고예요. 그래서 강하게 내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게 될수 있는 하루예요. 주변에 원성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경금분들. 그게 핵심입니다. 일이 잘 돼요. 내가 밀어붙여서 잘 되는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신금분들입니다. 예, 저희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는 한자죠. 매울신. 편관이고요. 편관이 걸록지 않은 날입니다. 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할수 있어요. 아주 묵직한 일. 그만큼 잘해내실 거예요. 재주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매섭게 일하거든요. 매울신이에요. 그래서 매울신이에요. 일 잘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날보다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요. 카톡도 확인 안할 정도로.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가 이 신금일간인 분들의 경우에는 방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혹은 뭐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오늘 신금분도 바쁜 날이에요.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정제가 돼요. 자, 여기가 임수라고 보고 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임수라고 보고 여기가 식상이 되고 여기가 재성이 되죠. 그래서 정제가 됩니다. 왜냐?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자분들은 부인이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 하루가 됐고요. 하루가 되고 또 회사를 다니는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사이동이겠죠. 내부 인사이동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분수보다는 좀 과하게 뭔가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투기, 투자, 소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돈이 무대에 올라간 날이기 때문에 지갑이 무대에 올라간 날이에요. 그러면 뭔가 실속은 없는 소비라는 뜻이 되겠죠? 뒤집어서 보면은. 그래서 본인의 금전 계획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분들입니다. 항상 마지막에서 죄송합니다. 개수분들께는 어떻습니까? 편재가 병재에 앉은 날입니다. 이 일진으로 봤을 때. 현재는 아버지도 되고요. 남자분들께는 부인도 돼요. 여자친구도 돼요. 아버지나 부인 혹은 아직 싱글이시면은 여자친구. 병원에 갈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돈이 좀 흐름이 막혀요. 금전이 막히는 하루가 될수 있고 수입이 막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뭔가 이 돈이 어떻게 막히냐면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원래 받아야 되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상대방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송금이 툭 하고 되거나, 그러니까 목돈 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석 앞인데 생활비가 없어요. 가족이 전화를 했어요. 카톡을 줬어요. 그냥 보내요. 20만 원, 30만 원. 그냥 써. 나중에 그냥 봐. 이러면서 그냥 쑥 송금 뚝. 그리고 담보가 없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이 좀 빠르죠. 그래서 금전이 빨리 마른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주변에. 하지만 개수분들 본인 살 길이 우선이에요. 예. 계산을 좀 하고 돈 송금을 결정하세요. 이날 꼭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요즘 일간별 운세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쏟아져서 굉장히 기쁩니다. 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간별 운세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전 정말 정말 기쁘고요. 아, 그전에는 댓글도 없고 피드백도 없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피드백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29일 운세 영상 작업을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또 운세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